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네. 예, 하지만 이미 현실이 꺾여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집은 없지만 꿈은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드림의 새 배우. 예우. 박서준, 김종수, 그리고 허준석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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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이름이 제가 특별 초대석이잖아요. 특별이요. 정말 특별합니다 오늘. 예, 특별합니다. 예, 예. 아주 특별한 세 분. 박서준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으로 지금 4년 만에 4년 만에 왔어. 찾아오게 된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에서 올드보이 환동 역을 맡은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긍정파워 인국 역할 맡은 허준성입니다. 아, 박서준 씨가 진짜 4년, 거의 만 4년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때 안성희 선배님하고 네, 맞습니다. 네. 사자를 홍보하러 나오셨다가 네. 그 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더 잘 되셔갖고 완전히 지금 난리예요, 박서준 씨. 난리죠. 지금 저 밖에가 안 볼 정도로 창밖에 그냥 팬들이 모여. 네. 네. 저는 제 팬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블라인드인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네요. 밖에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갔네. 예. 자, 3266님. 아니, 다들 박서준 팬이에요? 나만 팬이고 싶은데? 아,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에요. 안나 씨께서도 허준석 배우님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나 씨. 여기 안나 씨 안나 씨. 안나 씨. 인사해. 안나 씨라고. 지인이에요? 아니, 저의 유일한 두 팬 몇 명 중에 한 분. 오. 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두 명은 너무 행복하겠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모든 걸 알고 있어. 야. 맞습니다. 자, 김종수 님께서는 컬트쇼에 지금 처음 나오셨죠. 난생 처음이죠. 아, 예. 그렇죠. 어떠세요? 이렇게 현장에 나오시니까. 저는 또 이제 지방에서 한 10년 정도 사실은 이게 KBS 로컬 프로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친근하고 또 컬투쇼가 너무 또 이게 오고 싶었던 방송이라서 오늘 너무 기대되고 즐겁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권태리 씨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김종수 배우님 나오시니까. 아, 경찰력 많이 하신 분이다. 아, 제가요? 예. 나쁜 경찰이었나? 세 분이 뭉친 영화 드림. 자, 홍보 한번 가열차게 하시죠. 어떤 영화입니까? 홍보하시죠, 대놓고. 네. 네. 저희 드림은 일단 3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병헌 감독님의 특유의 이병헌 감독님 티키타카가 묻어 있는 그런 영화고요. 이제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홈리스 월드컵.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굉장히 휴먼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가족분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 한국 영화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극장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주세요. 네. 축구 영화죠, 축구. 풋살, 네, 풋살. 네, 네. 풋살. 홈리스 월드컵이 근데 정확히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사실 홈리스 분들이 다 처음부터 홈리스가 아니라 아니죠. 정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분들을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홈리스 월드컵 멤버로 이렇게 만들어서 외국의 대회를 출전시켜서 그 규칙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원이 공격할 수 있고 수비는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을 넣으면서 뭔가 희망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취지의 월드컵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휴머니즘이 있는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박선 씨가 맡은 역할이 개념 없는 전직 축구 선수라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전 현직 축구 선수인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제 자격 정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월드컵 팀의 감독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봉사 개념으로 네, 이렇게 같이 얽히면서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훈 씨는 그럼 어떤 역할을 정확히? 저도 이제 뭐 그 젊었을 때 과오로 인해서 이제 홈리스가 됐고 네. 그 사회에 이제 부정하고 있다가 이제 네. 이 무리에 이제 끼게 되면서 네. 점차 이제 좀 성숙해지고 조금 이제 희망을 찾아가는 네. 네. 그런 올드보이죠. 네. 올드보이. 올드보이. 허준석 씨는 그럼 어떤 거예요?
아, 저는 원래 그 빅이슈라는 매거진의 어떤 사무국장 역할인데 이제 그분들이 다 홈리스 분들이라 그분들을 이제 총 통솔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희망과 이 에너지를 이렇게 붙돋아 주는 네, 긍정을 계속 이렇게 하는 역할이에요. 어, 그 사무국장 역할이면은 네. 뭐 별로 안 뛰셨겠네요. 뭐 운동하거나. 아닙니다. 마음으로 뛰었고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괴성을 많이 질렀기 때문에 네, 목 연기, 목 근육 연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와. 아니 감독님이 요청 이병헌 감독님이 허준석 씨한테 이런 요청을 했대요. 있는 듯 없는 듯 있어달라. 왜? 아 이게 제가 좀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하긴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사실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이게. 네. 그래서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있어요. 없는 것처럼 있었는데 그럼 없어. 어. 네. 근데 이 아무래도 저희가 한 9명이 되는 인물이 계속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촬영 감독님도 친한데 그 감독님도 저는 어디서요 하면 몰라 그냥 보이게 서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항상 제 자리를 이렇게 제가 찾아야 돼. 알아서 튀지 않게 서 이렇게 항상 더블이 안 되게 그런 역할. 정말 개인기가 많이 필요한 역할. 어, 그러네 그러네. 예,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러니까,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야 여기에 보니까 아이유 씨도 나오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이유 씨는 어떤 역할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이유 씨는 이제 저희의 월드컵 이 출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담아내는 PD 아예 역할이시고 사실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는 역할이죠. 아이유 씨와 처음 연기하셨나요? 우리 네 저는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어떠세요? 배우 아이유 씨는? 정말 원래 팬이었고 배우로서도 정말 엄청난 연기를 하는 그렇죠. 배우기 때문에 네.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막상 만났을 때도 정말 자극도 많이 받고 되게 재밌게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연기자 선배님으로서 볼 때 어떠세요? 저는 이제 프로듀서라는 프로듀서 같이 하셨구나. 근데 뭐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씬은 사실은 없었죠. 없었는데 뭐 워낙에 연기를 너무 그 예민하게 섬세하게 잘하는 데다 또 분위기를 또 되게 밝게 만들어주는 또 그래요? 너무 좋은 기운이 있어서 네. 맥주까지. 촬영 내내 아주 행복했죠. 네. 와, 이게 촬영만으로 따지면 아이유 씨 첫 번째 영화였어요 이게? 드라마만 하고 네 영화로는 첫 영화였는데 이제 다른 그 브로커라는 영화가 먼저 세상에 나왔고 네, 저희는 사실 이제 조금 많이 어렵게 촬영했어요. 촬영하다가 또 스톱됐다가 다시 또 촬영하고 또 해외 로케이션까지 있어가지고 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예, 드디어. 예, 이런 영화가 잘 돼야지.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조건 잘 돼야죠. 돼야죠. 예, 예. 언제 개봉입니까? 4월 26일 날. 4월 26일. 6일. 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 예매하시고요, 꼭 보십시오. 예, 꼭 봐야 됩니다. 꼭. 우리 김성수 배우님께서는 연기 인생 39년 만에 네. 발연기를 선보이셨다고요. 네. 발연기 경력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네. 발연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더 어렵겠는데요? 대부분은 뭐 이게 발연기로 시작해서 연기가 나아지는데 어떻게 하다가 발연기로 갔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포지션이 제가 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지션이라서 발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몸을 주로 많이 쓰고 또 이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하면 이제 형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뜯어 말리고 달래고 뭐 이런 몸을 좀 많이 썼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색해 보이는 그런 연기를 요구하셨다나 봐요. 이병헌 감독님이. 그렇죠. 제가 뭐 100m를 뛰면 아주 가뿐하게 아직은 뭐 뛸 수 있으니까. 힘차게 뛸 수 있는데 약간 뭐 지치면서 열심히 하는데 속도는 안 나는 뭐 그런 씬을 찍어야 돼요. 어려운 얘기네요. 어려워, 진짜 어렵다. 네, 쉽지 않았어요. 실제로 운동을 진짜 잘하세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뭐 나이에 비해서 아직 유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와, 축구 경기 장면을 위해서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어떠세요? 훈련 많이 했죠 저희들. 손준석 씨는 안 하셨죠? 안 했죠. 사무국장 역할이시니까. 아 그렇구나. 저는 응원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육을 많이 썼다고. 네네 또 예, 그랬구나. 네. 실제로 축구를 좀 하십니까 우리 손준 씨? 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매우 다르잖아요. 매우 다르죠. 네, 예. 좋아합니다 많이. 운동을 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서준 씨가 흉내만 이제 좀. 네. 근데 서준 씨는 아마 진짜 잘 해야 되는 역할과 이었기 때문에 감독, 선수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뭐 홈리스 분들이 뭐 체력적으로나 뭐 이게 그렇지. 예, 안 받쳐주니까. 안 받쳐. 예. 또 잘하는 친구도 적당히 이제 못하는 그 씬도 찍어야 되고 해서 예. 고난이. 고난도 아주 그 촬영했죠. 김수욱 씨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요, 나 지금 뭐 저는 보다는
단 배우들이 진짜 몸을 너무 안 사리고 웃는 낯출해서 보면서도 저 동료들이지만은 네. 좀 힘을 얻고 그랬어요. 사실. 또 다른 배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네. 배우들이 있었는지. 멤버로. 네, 그 사무국장님께서. 사무국장님? 목을 쓰셔야지. 예, 예. 훈련, 특근의 성과. 예, 팀 멤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저희 창석이 형, 고창석 형님이랑. 고창석 씨. 그 다음에 정승길 배우 형이랑. 정승길 배우님. 그 다음에 양현민 배우 형. 그 다음에 홍한표 배우 형. 그 다음에. 현우. 아, 현우. 현우. 이현우 배우. 이현우. 네,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아, 촬영장이 되게 즐거웠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시끌벅적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재밌게 찍었을 거예요. 영화가 얼마나 재밌을까. 이병헌 감독님이 워낙 특유의 그 병맛 개그 웃음 코드가 있잖아요. 들어 있나요? 네. 우리 극한 직업에서 나오는 그 그딴 거? 아, 당연하죠. 네, 당연히 있죠. 야, 이병헌 감독님 새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김종삼님께서 김종수님 극한 직업에서 닭집 사장님으로 기억이 남. 그렇지. 둘이 부부 뭐 이렇게 사실. 아, 저랑 또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김종삼 씨가 보시네. 삼님께서. 네. 그게 제가 꽤 많이 영화를 했는데 아직도 그 극한 직업. 그냥 어디 가면 그냥 오 닭집 사장님. 감사할 뿐입니다. 네, 네, 감사하죠. 닭집을 팔았는데 말이죠. 예, 물려주신. 네, 네. 네, 네. 오, 아메리칸 마인드 이렇게. 아, 여기서 제가 해명 아니 해명을 좀 할 게 있는데. 네, 공식으로 하나 하시죠. 네. 네. 그 영화 채널 인터뷰 때 뭐 네. 애드립을 하신 게 있냐고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은 그 미국 영화에서 보던 거 아메리칸 스타일의 대본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영화에서 보던 거는 애드립인지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마 그게 애드립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예. 녹화를 하고 집에 와서 너무 불안해서 다시 한번 고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했어요. 네. 했더니 정확하게 대본에 다 나와 있다고. 아. 아, 그래서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이게 나중에 법적 문제도 갈 수 있어가지고. 애드립이 아닌데. 네, 그래서 네. 개인 SNS에 이제 그 사과문과 올리셨어요? 아, 그렇죠. 파급력이 없다 보니까 감독님이 아직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 대본이었다. 네, 작가님과 감독님께 큰 사죄를 드리고 네, 예. 기억의 오류로 인한 제 실수였다. 예, 예. 애드립이 아닌 정확한 대본 플레이였다. 대본 플레이. 네. 예, 예. 근데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애드립으로 자꾸 이렇게 예.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죄송할 따름이죠. 기사가 몇 개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 네. 네. 예. 아, 네. 애드립이 아닌 걸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서대원 씨, 오, 아메리칸 스타일 형님 그렇게 알아보신 분들이 많네요. 네네. 허준석 씨는 이병헌 감독의 데뷔작 힘내세요 병헌 씨부터 함께 하셨네요. 아, 네네네. 그렇게 이제 패밀리로 같이 사단처럼 가시나 봐요. 김종수 씨부터 이렇게 해서 같이. 네, 종수 형님도 그렇고 저희 한 12년 된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오. 네, 그 영화 찍은 게 거의 한 12년이 된 것 같고,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뭐뭐 뭐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사실 사실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부끄럽고 예, 저보다 사실 하나 더 한 이제 배우가 양현민 배우 형이 저보다 한 작품을 더 같이 했더라고요. 그럼 네 작품째. 저는 지금까지 총 따지면 한 8개 한 8개 이병헌 감독님 작품. 네네네. 그러니까 막 입봉 전부터 하던 뭐 이런 독립 영화부터 시작되는. 네, 뭐 웹 드라마, 뭐 드라마, 영화 뭐 해서 총 포함해서 8개 정도 되는 거예요. 야, 페르소나네요. 페르소나 맞네요. 예. 근데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되니까 모든 작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야, 이병헌 감독님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말맛이잖아요. 이게 개그 그런 맛이 참 중요한데 네. 그때 뭐. 극한 직업에서 화제가 많이 됐던 개그맨들이 많이 패러디했던 것 중에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뭐 이런 것처럼 네. 유행 탈만한 그런 대사들이 혹시 이 영화에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영화가 이제 나오고 나서 관객들의 반응에 의해서 좀 유행어가 되는 것 같아서 시사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아직 안 네. 하셨어요? 아직 안 했고 이제 곧 언론 배급 시사회가 있는데 네. 아마 그때 좀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박서준 씨의 거기 그 배역의 유머도 있습니까? 유머보다는 약간 많이 투덜댑니다. 저 많이 투덜대서. 예. 아무래도 사회봉사. 사회방송. 예. 예. 아무래도 가기 싫은데 갔으니까 예. 좀 아, 내가 많이 투덜대는. 예. 김종수님 뭐 그러면 그 대사 중에는 좀 어때요? 이번에 또 애드립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딱 잘라서 얘기해. 아니요 애드립을 하지 않는 아니요. 배우입니다. 전 네. 대본에 충실한 배우고. 네. 네. 아니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상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아. 네, 젊은 시절에 잘못 살아온 걸로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아.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사무장님이나 양현민 배우나 보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괴랄한 연기를 합니다. 괴랄. 네, 그래서 보면서 이제 고창석 배우랑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야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아 진짜. 아, 이런 연기를 한다고? 아 하면서 되게 부러워했었죠. 아. 그건 좀 캐릭터 좀 갇혀 있는 거라 좀 많이 부러웠어요. 지금. 아 부러워하시는데요 이렇게 네. 있는 듯 없는 네. 연기하셨는데 이걸 부러워하시네요. 네. 네. 사실은 저도 먹고 살라고 열심히 한 거고 그 사실은 현장에서 이 보이지 않는 약간 네. 나름의 긴장감들이 있었거든요. 형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막 화기애애하게 막 웃다가도 이제 본인이 이제 개인 커트들을 따기 시작할 때 네. 본인이 평소 그 리허설 때 하지 않았던 뭔가가 절대 미리 안 보여줘요. 아직 안 보여주고 아, 숨기고 있다가 딱 촬영할 때 쭉 들어갈 때 딱 아니 하긴 했어? 뭐야 갑자기 이거 왜 막 이렇게 되는 네. 거구나. 그러면서 이게 하나씩 형님들이 하나씩 하기 시작하니까 오? 이제 마지막이 저희니까 뭐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해서 저희도 뭔가 하나를 잡고 아. 근데 더 이제 놀라운 건 오케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가 난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 고창석 배우랑 둘이 약간 멘붕이 왔었죠. 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연기인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야 근데 3266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갑자기 예, 이 흐름과는 관계없는 질문을 이게 뭔 문자죠? 박서준 씨는 왜 인기가 많은 거죠? 라는 질문을 갑자기 해주셨어요. 저희 좀 특이한 분들이 많아갖고요. 아, 선단원들이. 아, 뭐 궁금하실 수 있죠. 예, 네, 뭐 사람의 취향은 다양하고, 예, 네, 뭐 저 같은 사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니까 왜일까요? 글쎄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실까요? 잘생기고 그죠? 그렇죠. 키도 크고 멋지고 연기 잘하고 그리고 다 갖췄잖아요. 뭐. 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있는 게 뭐 당연한 거죠. 뭐. 그럼요. 저 같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조금 인기가 있거든요. 아유 누구나.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박서준 씨는 더 인기가 많겠죠. 아닙니다. 너도 있잖아요 인기. 나름 뭐 예. 오. 저희 뭐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요. 아니 허준석 씨도 두 분한테 인기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요즘 좀 는 것 같아요. 아 요즘 두 분은 아니고 더 늘었어. 조금 늘었습니다. 팔로우 몇 명이에요? 아 그 SNS. 네, SNS. 아 한 1만 좀 된. 야 그럼. 아우 많으시네. SNS 하세요? 네네. 야. 아 저는 한 3만 2천 명. 야! 준석 씨,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후배들, 예, 예. 지수라는 블랙핑크 지수라는 친구랑 이제 드라마를 같이 한번 찍었더니, 와, 팔로우가 이렇게 훅 아, 타고 이렇게 왔구나. 네, 제 사진을 올리면 이제 줄고. 같이 찍은 거 올리면 올. 아, 그렇지, 그렇죠. 와, 오, 아. 지금 제보하면 허준석 씨 SNS가 1만인데 왜 2만이라고 하신 거죠? 1만이라고 아까 하셨어요. 아 1만이라고 했어요. 1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1만이라고. 네, 그런 친구는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속이는 네. 분은 네. 아닌가. 허세가 있거나 이런 건 없어서. 네. 자 여러분 듣는 쇼다는 여러분들 자 SNS 들어가서 허준석 씨 그리고 김정수 씨 다 자 팔로우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늘 거예요. 조금. 아유 뭐 우리 반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여. 네, 드림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좋습니다. 그럼 김정수 씨한테 네. 갈 거 다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방청객 문자가 왔어요. 0105님께서 박선우님 너무 잘생겼어요. 다리 길이 저희 딸 키만 하네요. 드림 대박 나길 바래요.라고. 예. 그럴 수 있죠. 다리 옆에서 보는데 다리 엄청 기세요. 비율이 너무 좋으시니까. 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줄넘기를 엄청 많이 시키셨었는데 아, 나도 많이 아무래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와, 나도 줄넘기 진짜 나도 많이 했는데. 줄넘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좀 심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매일 아침 운동장 10바퀴 와 줄넘기 2000개 이거를 안 했네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운동을 하고 싶으셔서 아 대리만족으로 저랑 제 동생을 데리고 나간 게 아닌가. 근데 거의 똑같이 운동을 해가지고 동생도 크게 크고 네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덕분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 체력장 이런 거 하면은 항상 1등이었죠. 야. 1등 특급 받죠. 예, 네, 뭐 거의 그랬죠. 급이죠. 예, 만점. 와, 네. 키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85입니다. 아, 진짜 세상 로망 키. 그 로망. 어, 나 초등학교 때 20바퀴씩 뛰었는데 나는. 아니 근데 키만 큰 줄 알았는데 촬영 때 이제 사실은 이게 허벅지가 진짜 축구 선수 허벅지인 줄 알았어. 진짜 말벅지. 네네. 꿀벅지. 깜짝 놀랐어. 아, 죄송한데 지금 그 우리 좀 타고난 기럭지로 우리.
런웨이처럼 살짝만 그 다리 길이를 워킹 한 번만 워킹 한 번만 네. 박서준 씨 살짝 음악을 영화를 위해서 네. 음악을 음악 깔아주시 깔아주시 음악 좀 깔아주세요. 런웨이 음악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예예예. 아, 영화를 위해서. 스러운데요 지금. 아 그래. 참 드림 대박을 위해서. 못 이기는 척. 드림 대박을 위해서. 드림 대박을. 둘 다 걷습니다. 갔다가 여기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지금. 저 끝에서 이렇게 여기 오는 걸로. 아, 자 가자. 드림 대박을 위해서 박서준이 걷습니다. 드림 천만을 위한 워킹 하겠습니다. 드림 천만을 위한 박서준 워킹. 천만 걸음. 천만 걸음. 아. 자 그러면 허준석 씨, 자 워킹 하겠습니다. 워킹. 야 같이 가. 아, 하이포이를 하이포이 자 워킹 갑니다. 자 다음 순서 네 예, 예. 김성수 씨도 하셔야지. 아 저도요? 예. 아 뭐 도움이 되겠어? 도움 돼요. 김성수 씨 걷습니다. 자 멋진 올드보이 워킹입니다. 오 아니 웨이브를 갑자기 웨이브를 야, 근데 웨이브를 되게 잘하시네요. 엄청 유연하시네요. 잘 된다. 이거 잘 돼 보니까 어. 이제 영화 잘 되겠다. 네, 이런 적은 처음이다. 네. 와, 허도양 씨도 드림 대박 날 것 같다고 하셨네요. 네. 자, 예, 이제 여러분들께서 두 분, 세 분의 목격담들 질문들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네. 응원 문자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778 하나님. 멋지다 역시 은혜인. 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박서준 씨 걷는 거 보고 최미정 씨가 황새인 줄 알았다고. 황새. 황새인 줄 알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와 이게 정확히 4월 26일 6일날 개봉입니다. 개봉 여러분들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네. 자 이거 뭐 김태훈 씨. 김태훈 씨께서 박서준 배우님 청자켓 안에 입은 거 흰색 난닝군가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예, 이제 뭐 민소매라고 하죠. 네. 아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요즘에 민소매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 진짜.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거든요. 더우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입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민소매. 자, 새 배우님과 함께 저희는 4부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목격담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보내주세요.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이아라라우두 이아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이아라라우두 이아라라우디 컬투쇼 요러리 자 특별 초대석 영화 드림의 새 배우와 함께 3부에 불려옵니다. 30분 지나니까 좀 이제 괜찮으시죠? 아니 올 때부터 괜찮아.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정 씨께서 이제 광고 나올 때 허준석 씨 인별 가서 팔로우 누름. 오. 현진 씨도 팔로우 하셨네요. 고양이 귀엽습니다라고. 아 감사합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모양이구나. 네네네. 어. 자, 8298님 허준성님 얼마 전에 영화 찬란한 나의 복수 행사로 남보라 씨랑 노원 아트 시네마 오셨을 때 봤는데 황정민 씨 못지않은 술톤이라 어 얼굴 되게 하얘.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TV에서 보던 얼굴로 돌아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좀 빨개 썼나 보네. 그때는 그냥 제 사복 입고 그냥 모자 쓰고 갔었어요. 아, 뭐 그냥 편하게 가서. 예예. 예. 네. 오늘 메이크업 하신 거예요? 아, 오늘 조금 했습니다. 라디오인데? 아, 뭐 그렇죠. 팬들 많으시니까. 네, 네. 네. 문자 하나씩 또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종수 님께서 하나 읽어주실래요? 아, 예전 8496 님께서 네. 예전 평창동에서 카페를 할 때 박서준 님이 오픈전에 오셔서 문을 두들겼던 기억이 있어요. 와, 진짜? 아, 그때 열심히 대본을 보셨는데 그때 사인 좀 받을 걸 그랬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박서준 화이팅.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평창동 카페에서 와 문을 두들겼네요. 오픈 전에 좀 열어달라고. 아마 평창동에서 막 촬영을 많이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네. 그래서 네. 자 7640님 거 서준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박서준님 2017년 부산 범천동에서 쌈마이웨이 드라마 촬영하실 때 머리 쓰셨어요.
제가 친구랑 멋있다고 소리 질렀는데 그때 웃으시며 손 인사를 해주셔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쌈마웨이 고동만 캐릭터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요. 영화 드림 개봉일에 보러 갈게요. 드림 대박 나세요. 박서준 최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경혜 씨 거는 우리 허준석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네. 김종수 배우님 영화 1987에서 구성의 연기하시는 거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정말 연기 너무 잘하시고 엄청 울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선물 하나 주세요. 이경혜 씨한테. 제가 네. 선물통 드릴게요. 한번 뽑아보세요. 아 제가? 예예. 아유. 구성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고. 뭘까요? 치실 나왔네. 치실! 네. 치실! 아 죄송합니다. 좀 전에 그 박소준 씨 목격담 보내주셨던 분도 네, 예, 예. 7640님. 예, 7640님 범천동에서 쌈마위 네. 촬영할 때 예. 목격하셨던 분입니다. 오 식빵? 식빵! 아 이런 식빵. 하필이면 식빵. 자 8298님한테도 허준성님이 하나 아, 네. 예 선물하겠습니다. 아, 이런 잘 뽑아요. 한우 많이 들 백화점 상품권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이런 거 한우, 진짜 해보고 싶어요. 한우 세트도 있어요. 한우 세트도 있었어요. 이쑤시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저 못지 저 못지 않게. 야. 예 민망하지 맞습니다. 않게 이걸로 되게 이쑤시개 이상어 나온 걸 외치고 싶었었나 봐요. 치실은 이쑤시개! 잘했어. 아 하필.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삼색 볼펜 나왔어요. 은도재 씨, 김종수 배우님 드라마 미생 출연하실 때 아빠랑 종로 삼겹살 집에서 뵀어요. 저희 아빠가 좀 취한 상태셔서 아는 사람처럼 친한 척하며 포옹하셨는데 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네. 미담이네요, 미담. 아 감사합니다, 미담 올려주셔서. 아, 미담 또 선물을 뽑아야지. 아 저 뽑아요. 은도재님께 예 치실과 이쑤시개 잘 피해서 예 한우 세트도 있어요. 자 왔다. 자 한우 햄버거. 햄버거. 네, 한우 햄버거. 한우 햄버거. 한우 햄버거. 예, 예. 아유, 비슷했다. 예. 다행이다. 네. 와 이성미 씨. 허준석 배우님은 데뷔작도 드림이신데 이번 영화도 드림이네요. 두 번째 드림이니까 드림 대박 나세요. 오. 아, 드림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제가 드라마. 네 드라마 SBS 드라마. 아 SBS 공채 공채세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11기 공채. 아 SBS 패밀리시구나. 네 맞습니다. 이야. 제가 SBS 1기 탤런트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떨어졌죠 2차에서. 제가 연기 전공을 해갖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만약에 붙었으면 제가 10년 선배네요. 그죠? 10기 아. 선배. 네네. 1기 선배님이 성동일 선배님. 맞아요. 네네. 동기가 될 뻔했어요. 아. 붙었으면. 오. 그 안 붙었지? 근데 연기 잘하시는데. 잘못했나 보지 연기를. 그렇죠. 예. 네네. 이유가 있죠. 예. 안 그럼 DJ가 될 수 없었어. 그렇습니다. 네. 어때요? SBS 탤런트 시험으로 뭘 했었는지 그때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 그때 사실 그때는 다 지정 대사였어가지고 뭘 주고 이제 연습해서 오라 네. 그래갖고 현장에서 네네네 시키고 네 그런 거라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공채 이런 시험을 처음 봤는데 전 뭣도 모르고 영화 오디션만 보다 보니 아. 너무 이제 육두문자를 사용하는 이제 연기가 연기를 해버려가지고 약간 조금 원래 그런 게 없는데 네네 제가 넣어서 조금 첨가를 해서 제 표현들을 바꿔서 조금 그런 걸 섞었는데 열 받아서 뽑아줬나 보다 그냥 연기 얼마나 하나 보자 그러면서 다 저희 동기 중에 이제 김성호 배우 아 김성호 씨 예, 연기 잘하는 배우 연기신데 저희가 사실 이제 성호 형이 제일 나이가 많아서 이제 피디님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디님들 전부 다 성호 형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구나 그 나이 많은 친구가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졸지에 제가 제일 나이 많은 형이 돼버린. 나이는 나이를 봤을 때 나이 많은 친구 하나 있는데 근데 얼굴 보자마자 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너구나. 야, SBS 공채 탤런트가 되시고 처음 찍은 드라마가 바로 드림이야. 드림. 주진모, 네. 김범, 손담비주연. 와, 그때 고창석 씨하고 같이 연기를 하셨었네요. 네네네네. 그때 창석 형님이랑 오달수 배우 형님이랑 조재훈 배우 형이랑 이렇게 넷이가 빨대파라고 빨대파 빨아먹는 거구나 누가 이렇게 네네네 네, 네. 막 그런 좀 코믹한 어떤 조직이었는데 네, 네. 창석이 형님 집이랑 저희 집이 좀 가까워서 제가 창석이 형님 차를 매번 얻어 타고 현장을 가고 이랬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완전 지금 뭐 막역한 사이네요. 네 저한테 거의 은인이나 다름없으시고 밥도 많이 사주고 뭐 아 예. 제가 시상 만약에 어떤 데서 만약에
뭐 수상을 하게 되면 수상 소감에 창석이 형 이름을 꼭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네. 예. 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상 한 번 아직 아직까지 뭐 아. 시상식을 가. 드림으로 이제 받겠네요. 그죠? 아, 여기서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이라서 이게 아 조연상 받을 수 있죠, 왜? 그렇죠. 아, 예, 예. 한번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수상 소감을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 보실래요? 예.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지금 연습, 연습, 연습. 연습이요? 예, 예. 제가 이렇게 깔아 드릴게요. 자, 트레몰로 좀 주세요. 트레몰로. 자, 2023 청룡 영화상 조연 드림의 허준성. 야! 나? 잘한다. 잠깐만.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이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 야, 손연기 봐, 손연기. 와, 아, 대박이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야, 일단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 영광을 일단 이병 감독님처럼 항상 같이 했던 이병 감독님과 이 작품한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창석이 형 보고 있어? 형 밥 사준 걸로 나 여기까지 왔잖아. 형 고마워. 내가 이쑤시개 줄게. 이 손연기가 야 디테일이 있어. 야 디테일이 있어. 살아있었어요 손연기가.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괜히 왠지 받을 것 같잖아요. 받으실 것 같아요. 손 뚫은 연기 장난 아니다 봐. 민경 씨가 와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박은영님께서 세 분만 봐도 드림 케미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라고. 8374님은 24일에 삼성역으로 시사회 가요. 아이유 씨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이게 뭔 얘기야 갑자기? 8373님. 8373. 네네. 부다페스트에서 해외 촬영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국제 경기하는 그 느낌을. 오. 이때 로케 하실 때 아이유의 기적을 뭐지? 보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유의 기적? 아이유의 기적을 보셨다. 아, 한번 말씀드린 적이었는데. 혼자 사진이에요. 네. 네. 저희가 아이유 씨는 조금 이제 일정이 있으시고 해서 좀 뒤에 오셨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찍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 먼저 선발대로 와서 호흡을 맞추고 있었고 찍고 있었는데 처음 갔을 때 너무 추운 거예요. 부다페스트가. 네. 그리고 저 앞에가 아이스링크였어요. 아주 큰 아이스링크. 네.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또 아침부터 찍어야 되고 지금 다 반팔 입고 계시잖아요. 추울 때요, 저기. 네, 엄청 추울 때예요. 영하 2도 뭐. 네, 네. 그렇게 추울 때였는데 기가 막히게 아이유 씨가 한국에서 오자마자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얼음이 녹기 시작. 네. 아이유의 기적이네. 얼음이 녹기 시작. 진짜 아이유 기적이네. 그래서 무조건 패딩은 챙겨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자마자 너무 따뜻해지니까. 저희가 그 이후로는 되게 조금 날씨의 영향은 없. 저기 지금 아이유 씨 계신 사진이니까 따뜻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와, 영화였다가 갑자기 영상으로 그냥. 신기하다. 네, 저희도 너무 신기한 그냥... 경험이었어요. 네. 야, 재밌었겠다. 부다페스트에서 꽤 오래 계셨었나요? 한 달. 네. 식사는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는? 식사는 삼시세끼 늘 같은 걸로. 늘 뭐 저희 뭐 밥차. 이제 네, 밥차 아 밥차가 같이 갔구나. 아니, 현지 밥차. 현지 네. 밥차. 네. 그럼 현지식을 먹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럼 한식이 너무 먹고 싶지. 한 달 동안 그렇게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쌀국수집 찾아다니고. 뭐 근데 거기 마땅한 식당들이 없어서 다들 좀 애를 먹었죠. 한식당도 없고 거기는. 한식당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있었죠. 네, 약간. 확실히 외국 가면 한식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 그렇긴 하죠. 네. 외국 분들 그 상대편 분들하고 또 이렇게 촬영을 같이 하는 거죠. 축구 경기를 하는. 네 거. 그렇죠. 호흡은 잘 맞으셨습니까? 다들 사실은 뭐 보면은 또 젊은 친구들의 체력도 진짜 프로 선수들 같은 친구들이 온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몸 부딪히는 신이 사실 크게 없어요, 포지션상.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게 밀리고 쓰러지고 뭐 부딪히는 신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축구를 이렇게 뭐 게임을 공을 넣는 그런 룰이 있잖아요. 그 작전대로 해야 되고 해서 그런 합을 짜는 데다 애를 먹었는데 너무 또 적극적으로 다들 열정을 그 해줘서 결과물들이 잘 나왔죠.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한 장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패스해서 저렇게 들어가는 거를 몇 번씩 찍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7018년 안 그래도 문자가 와서 서진이네라는 프로그램 식당에서 박서준님 라면을 엄청 잘 끓이던데요. 거기 뭐 메인 셰프시잖아요, 거기서. 그제 핫도그도 장난 아니에요. 뭐 핫도그 붐이 일어났더라고요, 이유 때문에. 와, 부다페스트에서는 요리 셰프님께서 안 해주셨네. 저희가 호텔이 레지던스가 아니어가지고. 아, 주방이 없었어. 네, 뭐 그래서 딱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야, 자, 문자 좀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세요. 우리 준석 씨부터. 네. 5392님, 영화 바람에서 김종수 형님이 용문신을 하고 마, 함 죽어볼래? 경찰 부를까? 를 경상도로 하는데 아직도 제 기억에 각인되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멋져요. 아, 네. 바람에서, 영화 바람에서. 네네. 원래 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아, 부산이시구나. 네, 제가 나이 쉰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요? 근데 전혀 사투리가 없으시잖아요. 이제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한 거죠. 야, 그냥 서울 사람에도 믿겠어. 그러니까요. 전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이, 설마. 형 올라오지 얼마 됐지? 저 이제 17년 됐습니다. 저도 거의 티 안 나잖아요. 잘한다.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 30분 연습하거든요. 네. 네. 전혀 티 나지 않아서요. 야, 네. 정말. 네. 저 그냥 보면 몰라요,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이 대사 한 번만 오랜만에 해주세요. 아, 이게 좋은 낮 시간에 이게 뭐 소리 질러도 되는가요?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 함 죽어볼래? 경찰 모를까, 임마? 뭐 이런. 와, 역시 연기자는 달라. 순식간에 무서웠어요. 네, 야. 와. 화장품 사장님으로 제가 나왔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8879님 거 우리 정수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허준성님 군대 후임이었습니다. 아, 제가 2등병이었을 때, 아, 뒷불안하네요. 네. 허준성님이 병장이어서 오래 뵙진 못했지만 화면 밖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드림 대박 나세요. 아, 2등병으로 입대하고 나서 좀 있다가 바로 제대를 하셨던 모양이구나. 아, 네. 이게 되게 엄청 빡센데 다녀오신 건데. 어디 나왔어요? 저는 강원도 춘천 쪽에 있었습니다. 아, 춘천 쪽에. 네네. 네. 그럼 뭐 병과가 뭐였어요? 보급 대대에. 네, 보급 대대. 네, 큰 대형 창고에서 이제 일군 지사 모든 어제 부대를 보급품을, 네, 보급품을 지원하는. 그렇게 막 힘든 부대. 그래도 엄청 중요한 부대긴 하죠. 굉장히 중요한. 엄청 중요하죠. 네. 아, 중요하죠. 아, 네. 중요하지만 모든 막 전쟁은 보급이. 예예. 예, 맞습니다. 예. 힘입니다. 이게 힘으로 나르는 그 분가가 있고 이게 서류만 쓰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직접 몸으로 다 이 소분하는 거. 큰 박스들을 다 이렇게 창고에 넣고 이제 네. 분배하고 뭐. 네. 야, 굉장히 힘도 좋아야 돼요. 중요한. 군 생활 어디서 하셨습니까? 전 해병대 나왔습니다. 예. 순석 씨가 갑자기 항상 왜 이렇게 자꾸 아까 1만 3만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아, 미안하다. 아니 아니게. 네. 지원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저희 때는 이제 그 대학을 다니면은 이게 약간 징집 기수가 있어요. 아~ 인원이 이제 차출이 많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제가 몸무게도 미달인데 거의 이렇게 가서 이제. 야, 힘드셨겠다. 쉽진 않았지만 뭐 나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네. 그 기수로 따지면 몇 기수? 554기입니다. 야, 지금 막 천 몇 기수죠? 네, 한천 뭐 거의 1600 뭐 이렇게 넘어갈 거. 와, 요것도 한번 우리 치열 씨가 읽어줄까요? 서울 말로 좀 읽어주세요. 긴장돼. 122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박서준님 예전에 쇼핑몰에서 쇼핑하시는 거 봤는데 엄청 소박하게 쇼핑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계셨던 것 같은데 쉬는 날 최대한 가족들이랑 자주 보내시나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여기저기 이렇게 목격이 돼요. 전혀 티 안 났죠? 네. 네. 티 전혀 안 났어요. 네네. 네.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최대한 보내려고 노력은 하는 편인데 시간 나면 사실 뭐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아요. 바쁘니까. 바쁘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시간 날 때마다. 그 쇼핑은 직접 하는 거 좋아하세요? 소박하게. 아, 제가 근데 막
필요 없는 것도 안 사는 편이에요. 아, 그렇죠? 네.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사서. 만약에 그게 뭐 비싸다. 그래도 필요한 것만 사고. 뭐 싸도 필요 없으면 안 사고. 뭐.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네. 아, 손이 큰 스타일은 아니구나. 준 씨처럼 이렇게 키도 있고 잘생기신 분들은 꺼죽대기를 입어도 명품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서울만 안 쓴다. 지금 갑자기 흥분해갖고 사투리가 나온 사투리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1769님 허준성님 힘내세요. 저도 춘천 제1군수지원사령부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같은 부대죠? 아, 네. 같은 부대. 같은 부대 출신에 선물 하나 주세요. 네, 선물. 예, 예. 아, 네. 부대 출신한테. 예, 좋은 거. 좋은 거. 같은 부대 출신한테 하나. 수식이가 또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다. 예. 자, 같은 부대 출신 후배한테. 자, 뭔가요? 뭐? 똥꼬. 똥꼬.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항문 전용 클렌저. 근데 위아래를 다 해결하네요, 한꺼번에. 예예예. 예, 예. 후배의 똥꼬를 닦아주는 거죠. 후배의 뒷문을 담당하는. 예예. 예. 좋은 게 있긴 한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백화점 상품권, 뭐 한우 세트.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예예예. 예, 예.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 주유권도 있어요. 주유권도 있고 요즘에 기름 비싼데, 예, 많습니다. 아, 갑자기 이딴 질문이 올라왔네요. 1284님 허준성님 마동석님한테 맞았을 때 어땠어요? 뭐 어떤 작품에서 그래야지 갑자기 이렇게 이런 것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영화 시동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맞은 적은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워낙 동석이 형님이 액션을 너무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이라. 그렇죠. 너무 몸을 잘 쓰시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야 준성 그냥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확 돌아. 이렇게 하면 그냥 제가 예 하면 그냥 자 하나 둘 셋 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사실은 뭐 너무 무서워서 돌 수밖에 없는. 너무 무서워서. 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스치기만 해도. 아, 맞아요. 네. 자, 야, 이분에겐 선물 하나 그러면 또 쏘시면서 네, 요딴 질문을 해줬지만 그래도 선물을 드립니다. 허준성님. 서준 씨가 아니 형이 뽑았을 때 이번에 뭐가 나올지 궁금해. 너무 궁금해. 예, 지금. 네. 아, 제발. 이쑤시개, 자, 똥꼬,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뭘까요? 바로 한우. 한우 세트. 한우 세트. 해냅니다. 예. 네, 끝이 좋아. 자, 끝이 좋습니다. 아,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죠. Here we go. 자, 이제 벌써 세 분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4월 26일에 개봉하는 영화 드림. 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홍보도 해주시고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네, 진석 씨부터. 네, 저희 영화 4월 26일 날 개봉하고요. 저희 영화 진짜 오랫동안 준비했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그 다음에 웃음과 감동 휴먼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극장에 오셔서 꼭 네,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26일 날 드림 개봉합니다. 오셔서 상쾌하고 밝은 기운 또 긍정적인 기운 좀 기운 나는 네,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마지막이 가장 부담스러운데요. 네.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도와달라고 네. 해주세요. 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느껴졌어, 느껴져요. 부탁드립니다. 진심이. 네. 감사합니다. 너 옆에 손 떨어, 계속. 자, 여러분 영화 진짜 잘 되시고 만약에 500만 넘으면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아, 뭐 다른 멤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아유, 약속. 다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때 500만 넘으면 아이유 씨 좀 데리고 나오세요. 아, 우리 그런 사이즈가? 그걸 아까 그걸 안 되는 건 저희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꼭 잘 돼서 저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유의 A Dreamer라는 노래 세 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래요. 이 노래가 영화에 깔리는 노래인가요? 그건 아니고. 않고? 네. 드림이 들어간 노래고. 네네네. 자, 열디도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자, 와신 여러분들, 들어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면서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하세요. 삼켜 배들의 품에 안겨 스르르 눈이 감겨 꿈속에 펼쳐진 모습들은 놀라운 광경 손은 대는 안녕하는 나를 반겨주는 달과 별들 그 나라
신나서 환하게 웃는 내 얼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게 기도하며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